착해질 때까지 매달아둔 다음에 반성하면 내려다 줄게. 70, 80년대를 한번 살아보고 싶고, 격변하는 시기였고, 또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을 느끼고, 어떤 제한 속에서도 각자의 꿈과 이상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살았던, 품고 살았던 그런 상당히 낭만적인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미래에 태어나실 분들은 제 시대를 또 그리워하시겠지만. 올 여름도 제가 열심히 전국 활도를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판타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올여름 관물 걷는 선비와 함께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